알고 보니 영상 속의 요 강아지는 유리 씨 가족과 10년을 함께한 반려견 폴리라는데, 하지만 두 달 전 예기치 않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. 아직 저희가 못 부리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입던 옷이랑 이제 쓰던 거. 아휴, 폴리를 가슴에 묻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운명처럼 찾아온 게 누더기견이었다. 폴리하고 닮은 같은 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폴리 생각도 많이 났고,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어쨌든 그 아이도 자기가 원하지 원한 게 아닌데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거잖아요.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. 저 강아지를 우리가 데려다가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생겼죠. 그렇게 기적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녀석. 잘가, 행복하게 살아. 응? 지난 한 달 함께 지내며 정이 들어버린 탓일까 병원 식구들은 녀석을 보내기가 아쉽기만 한데, 하지만 이 헤어짐이 새 출발을 위한 일임을 잘 알기에 섭섭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인다. 부디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길 바라며 마침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유리 씨 집에 도착했는데, 새 집을 낯설어 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야, 누가 오지랖 아니랄까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바쁘다.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양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녀석이 가족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, 자, 이제 만면도 턱에다 대놓고 치마를 활보하며 존재감을 어필하는 녀석. 아이고야, 가족 둘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걸 보니 녀석도 유리 씨 가족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. 좋아 좋아. 근데 그 순간 아이고야, 거기 카페트야. 거참 첫 만남에 변까지 트다니 진도가 너무 빨랐어요. 아유 아유, 원래 있던 가족인데. 벌써 적응한 것 같아서 저희랑 친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가족들은 이미 녀석의 매력에 단단히 빠진 듯하고. 와, 앉아 앉아. 오. 그렇지. 어이구, 왔네. 이야, 연속 사랑받는 법을 아내 알아. 응?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누더기견은 둘리라는 새 이름과 함께 폴리의 뒤를 이어 가족의 일원으로 견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. 저희가 이제 우리 둘리 이제 잘 기르겠습니다. 가족처럼 잘 지낼 거예요. 둘리야, 잘 살자. 파이팅 한다. 야야야, 뭐야. 어머, 뽀뽀까지 벌써 뜬 거야. 야, 친화력 짱이다, 짱이야. 자, 그리하여.